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처럼 살기를 꿈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뭐 1인 기업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게, 아, 이거 과연 사람 돈 낼까? 어떻게 이걸로 돈 벌지? 이 수익 창출에 대한 그 궁금증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만약에 작가님을 어떤 이제 초보 1인 기업가가 찾아와가지고, 아, 저도 작가님처럼 강의하면서 돈 벌고 싶습니다. 하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이 메신저 사업을 시작하면은 네.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조급해지고 지치는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네. 한번 쭉 적어보는 거.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무료로 저는 무조건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그러니까 네. 무료를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한 달에서 두 달은 이제 성공 경험, 그러니까 성과를 내보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성공 경험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나의 수강생의 성공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의 수강생을 변화시키는 그 성공 경험. 그럼 그걸 통해서 뭐 후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모집할 그쵸. 수가 있거든요. 네. 변화 사례를, 네. 비포 애프터. 네. 그래서 성공 경험을 쌓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해봐라. 네.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부담이 덜 하시거든요.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알려나가는 거죠. 네. 네네. 그럼 나를 알린다는 게, 뭐 어떻게, 보통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거. 그쵸? 돈 들여서. 네네. 근데 처음에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광고비, 지금도 거의 광고비를 거의 안 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키워드 광고나 인스타그램 네. 광고를 사실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블로그예요, 사실. 제일 블로그. 메인은 블로그고, 네. 블로그, 유튜브, 저는 SNS 채널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군데 올린 거를 그냥 다 공유하는 거예요. 뭐 영상 하나 찍으면 네.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네.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네. 여러 가지 채널에다가,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원소스 멀티 유즈를 네.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SNS는 다다익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네.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사실 뭐 광고하거나 이런 거는. 그럼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블로그인데, 블로그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뭐 하루 뭐 방문자 수 뭐 10명 그렇죠. 13명 이러는데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사람들 오겠냐 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일일 리포스팅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 거.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메신저 사업을 하는데 네. 이제 시간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구독자 이렇게 몇만 명 되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계속 하다 보니까 구독자 그쵸. 늘어나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거,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저는 브랜딩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꾸준하게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뭐 구독자, 뭐, 이후 서로 이후 별로 없었죠. 네, 그쵸.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네, 네. 배웠던 강의들 네.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계속 정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네.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때 이제 배달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들이, 응원의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뭐 블로그 내가 방문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무료로 하더라도 좀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좀 있나요? 방문자 수 사실 네, 네. 이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네. 방문자 수가 그 이웃이 너무 없잖아요. 네, 서로 그쵸. 이웃이 그래서 네. 다른 데 가서 이제 서로 이웃 이제 100명씩 추가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웃 100명씩 추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유명한 블로그가 있어요. 네, 그럼 네. 거기에 뭐 좋아요나 이렇게 눌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서로 이웃 추가를 했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네, 네. 페이스북도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를 5,000명까지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나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에 이미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요청을 해서 친구를 맺는 거, 그리고 거기 가서 댓글도 달고 이런 것들. 그런 네. 작업들을 이제 얼마 동안 하시니까 좀 이제 점프업이 되시던가요? 그게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이요? 네네. 그게 제가 사실 전적으로 했던 거는 2015년부터고, 네. 제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했던 2015년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그냥 뭐, 책 읽는 거 조금 올리고 네, 뭐 네. 일주일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올리고 했는데 네.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 블로그 1대1 코칭을 듣고 네, 네.
아 블로그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에. 그래서 작가님 강의 들으신 거죠? 제가 이제 배운 거죠. 배운 거죠. 코칭을 배웠죠. 그래서 아 이제 블로그가 답이구나. 네. 근데 문의 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블로그로. 그 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소모임 어플 했었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나 소모임 어플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네. 대한민국 아무래도 네이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블로그에다가 제가 에버노트에 대한 글들도 계속 쓰니까 다 상위 노출됐어요. 첫 페이지에 거의 다 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막 하루에 10통, 20통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네. 그거 에버노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 상담 해드리고 네. 그때는 이제 줌이 없어가지고. 네. 원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에이. 온라인으로 이제 30분 먼저 해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관심 있으면 찾아가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200만 원이 됐을 때 내가 배달일을 그만두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 이제 10만 원씩 이제 그 강의비를 받으시고 200만 원이 넘으신 건가요? 아 처음에 그때는 뭐 5만 원 다 합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다 10만 원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네. 강의를 처음에 에버노트만 했지만 나중에는 뭐 구글 앱스 뭐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이제 구글에 유용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 다 뭐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올려 나갔던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이 좀 제가 봐서 이렇게 정비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네, 네. 아, 이런 거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그러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네. 또 내려갔다가 아.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결국에는 우상이야.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번 달도 있고 좀 적게 번 달도 그쵸, 있는데 그쵸. 이 그래프의 전체 추세를 보니까 네네. 우상향을 하더라라는 네네네.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아, 나 이제 진짜 이 메신저로 해서 나 그래도 이제 남들만큼 버는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처음 이제 15년 그 배달을 그만두시고 나서부터 네. 언제 되셨어요? 그 느낌이 제가 드세요?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월천을 찍었거든요. 오, 제 네. 이제 목표가 월천이었어요. 네네네.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은 네. 1대1 코칭을 이제 매일 무료로 하고 있는데 네. 10명 중에 9분은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라면 월 1000이지 하고서 이제 네, 그쵸. 월 1000만 원을 이제 목표로 해놓고 네. 근데 진짜 막 5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네. 1000만 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강의 콘텐츠 그 뭐 30만 원짜리 강의들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고가의 강의를 많이 해야지 사실은 수익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저가의 강의만 하다가 네. 이제 핑크펭귄이라는 책을 읽고 네, 네. 저가, 중가, 고가, 그다음에 이제 초고가 네. 뭐 이런 이제 구성하는 게 있거든요. 네. 다시 정리하면은 무료, 네. 저가, 중가, 네. 고가, 초고가 네. 이래서 이제 핑크펭귄 책을 읽고 이제 억대 연봉이 됐는데 네. 그 책에 있는 것들 그대로 좀 많이 따라했어요. 벤치마킹.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햄버거만 먹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쵸. 스테이크를 먹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뭐 일반 룸에 무구삼이 있고 스위트룸에 무구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가의 강의들도 개설해서 하면서 네. 월천이 이제 되었죠. 아, 월천 딱 처음 첫 달을 보셨을 때 처음 월천이 딱 찍혔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아 그때 진짜 네.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네.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아, 이제, 그때는 다 오프라인 강의 위주로만 네.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네. 그때는 온라인으로 안 했었거든요. 네. 제가 2018년, 2018년부터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때는 뭐 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네. 강의 영상들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월 천, 이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천만 원을 벌려면 진짜 몸빵이죠. 그쵸, 내가 그쵸. 시간과 진짜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시급이죠, 시급. 네, 그러니까 거의 잠도 못 자고 네. 매일 하루에 막 전국 다니면서 세 탕, 네 탕씩 강의해야 천만 원을 벌었다면 네. 네. 2018년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어서 네. 딱 10개만 팔렸으면 좋겠다 하루에. 그렇게 하고 찍었는데 막 하루에 100개씩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만 원에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네, 대박이다. 그다음에 그걸 또 묶어서 이제 100만 원에 또 평생 회원 제도라고 해서 네. 100만 원에 이렇게 또 패키지 상품 만들어서 또 판매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달을 처음에 딱 1000만 원 찍으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둘째 날짜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 달은 수입이 어떠셨어요? 아, 그 다음 달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이제 바인더라고 해서 네. 이제 시간 관리 강의거든요. 그게 보통 연말 연초에 많아서 네. 12월, 1월, 2월까지는 천만 원씩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월 지나고부터는 좀 줄었다가 네. 또 이제 영상 판매하면서 또 늘고 이렇게. 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수입이 네. 안정적이진 않아요. 네. 제가 최대 매출 많이 했었을 때가 네. 2020년도 8월, 네. 8월이랑 이제 10월에 월 8천씩 찍었거든요. 8천이요? 네. 월 8천? 네네. 네.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매출이 많을 때도 있지만 사실 네. 뭐 매출이 없을 때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저도 직원이 따로 있고 뭐 어떤 네. 시스템이 갖춰진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네. 혼자서 제가 조금 아 이단 좀 쉬어야 되겠다. 네네. 지금 이번 달은 좀 쉬고 있는데 네네. 뭐 내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조금 많이 내려놓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해외도 12월에 이제 태국에 2주 갔다 왔거든요. 오,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제가 조금 달려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좀 열심히 하고 또 쉬고 싶을 때는 좀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월 8천 대단하신데요. 그럼 월 8천 이제 진짜 모든 사람들의 약간 원업인데 만약에 작가님이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은 이 메신저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블로그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블로그부터. 저는 2012년부터 이제 메신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네. 그런 블로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소모임이나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렸었거든요. 네. 막 그때 막 밴드 막 처음에 밴드 막 여러 개 만들고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보면서 10년 동안 해보면서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 네. 블로그예요. 그래서 무조건 블로그부터 할 거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저도 자기개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네.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다른 강의들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2012년 돌아간다면 무조건 블로그랑 독서 모임 이거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레바리는 29만 원 뭐 세 달에. 근데 이제 어떤 독서 모임은 자기 먹을 커피값만 들고 와서 참여하는 독서 모임 있잖아요. 네네. 뭐 작가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독서 모임 어떤 형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평생 멤버십이라고 네. 이제 평생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 대상으로만 우선은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독서 모임 했을 때는 회당 만 원 정도 하고 이제 매주 할 때도 있었고요. 네네. 사실 독서 모임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지금은 사실 오프라인을 모이기가 힘드니까 네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지금 조만간 이제 조금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오프라인으로 네. 다시 독서 모임을 하려고 소그룹으로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랑 그쵸. 온라인으로 하는 건 진짜 한계가 다르죠. 있거든요. 다르죠. 예. 아무리 좋더라도 온라인이 네. 편하더라도 네. 오프라인에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그쵸. 그 교감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저는 좀 오프라인 모임이 사실 최고인 것 같고요. 비용은 회당 그냥 만 원 받았어요. 그냥 장소비, 뭐 커피 비용 이렇게 해서 만 원 정도. 아 그러면은 작가님 입장에서 그 독서 모임을 평생 회원 제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인 거죠? 아, 그 평생 회원은 이제 평생에서 300만 원인데요. 평생 300만 원이요? 네네네. 내가 300만 원 한번 내면은 죽을 때까지 독서 모임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지금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신 분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좀 유동적이긴 한데 네. 지금 평생 회원 멤버는 300명 정도 되시고요. 네. 회원 그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뭐 작가님 뭐 경력이 이제 고등학교 중퇴인데 뭐 곧 배달부 비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 일을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르치는 일은 진짜 학벌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월 8천만 원까지 벌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아 나도 당장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지 정해야 되는 건지 뭐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네. 사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함인 것 같아요. 네. 간절함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내 고객이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나한테 돈을 써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꾸준한 콘텐츠 발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작업. 네. 그러니까 내 삶을 먼저 정리해보는 거. 네. 저는 인생 연역표라고 해서 네. 한 살 때부터 저는 이제 39인데 네. 엑셀에다가 1부터 39, 전 84년생이거든요. 그럼 84, 네. 85 이렇게 엑셀에다 쭉 해놓은 다음에 네. 연도별로 사건, 사고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가 어떤 성공의 경험, 실패의 네. 경험, 내가 성공해 봤던 거 100가지, 실패해 봤던 거 100가지, 네. 나의 장점 100가지, 네. 이런 식으로 나를 먼저 아는 거. 네. 그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면은 저는 뭐 해외가 됐던 네. 뭐 전국 어디가 됐던 배울 데가 있으면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배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떼다 파는 거죠. 소상공인처럼, 그 소매인처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뭐 제가 알아가지고 뭐 책을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책에서 배웠던 거, 강에서 네. 들었던 거를 네. 저의 경험과 녹여내서 네.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메신저는
배우기를 즐겨야 되고 또 나눠주기를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네네.